구독자분들께서 기아에서 출시할 신차 정보를 알려달라고 여러 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아에서 출시할 차량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출시될 차량은 니로인데요. 니로 풀체인지는 1월 중순 사전 계약을 시작으로 1월에 공식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다리시는 니로 전기차는 3월에 공개 및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기아에서 두 번째로 출시될 차량은 레이 페이스리프트인데요. 이 차량은 7월쯤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2차 페이스리프트로 외관을 좀 다듬고요. 상품성을 경쟁차 캐스퍼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테스트 차량이 포착이 되었던 점은 어쩌면 2차 페이스리프트에 레이 전기차를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내년 8월쯤에는 기아의 전기차를 대표하는 EV6의 고성능 모델인 EV6 GT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 편의 영화처럼 공개가 되었던 EV6 GT는 기아를 대표하는 전기차이면서 해외시장에서는 현대 아이오닉 5보다도 좀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전기 차량이죠. EV6가 출시가 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출시가 되는 것이라서 좀 더 안정적인 품질의 고성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9월에는 셀토스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소형 SUV 시장을 송두리째 삼키고 있는 셀토스는 출시 이후에 1위 자리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높은 상품성을 보여주는 차량이죠. 셀토스 페이스리프트는 3세대 플랫폼 일부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도 높은 확률로 탑재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보이게 될 차량은 기아 디자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K5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대한민국 시장에서 단 한 번도 중형 세단 시장을 놓치지 않았던 소나타를 처음으로 몰락시켰던 주인공은 수입차도 아닌 바로 K5인데요. 스포티지나 니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아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아의 새로운 신차들의 일정도 제조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